안녕하세요. 바쁜다. 아이고, 혼자 둘 오셨어? 두 분이? 응. 들어오셔. 들어갔다.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사람은 큰 며느리. 아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오시느라 힘들었네. 저 가서 식사부터 하셔. 선영이세요. 저부터 네? 오시면 되잖아. 버스. 아, 신오빠 저기 있겠다. 한번 가보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배고프시겠네. 안 돼. 저쪽으로. 전주 식당. 아, 편리한 거 있어. 어제 장에 갔다 오셨어? 아니. 옥산장에. 옥산장에. 먼저. 저쪽에 앉으셔. 거기 앉으세요. 배달하러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앉으셔. 일로. 드디어 만난 네 사람. 하지만 편하게 앉아 밥 먹을 여유마저 허락되지 않는다. 저 손님들 오니까 먼저 나가 있을게. 그래. 어? 맛있게 드셔. 가봐. 예, 예. 맛있게 가봐. 드시고 가게로 오셔요. 네, 바쁜데 어? 가봐. 예, 예. 어때요? 밥을 맛있게 해. 열심히 산 정동 아니지. 저 엄마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그거 물건 순수 다 가서 띄우잖아. 시장 뭐 여기 시장 저기 시장 큰 시장 가서 열심히 산 정동 아니지. 열심히 산 정동 아니오. 전혀 엄마 못 봤어. 눈을 흐려서 잔뼈? 네. 그럼 뭐 울도 아니었대. 울이라 그러나? 아, 큰 놈 봐, 울도 놈. 바보야, 근데? 아, 죽으러 가는 게 왜 울어? 큰 놈은 막 눈이 뚝뚝 떨어지면 70 있다. 작은 놈 하나도 안 돼. 두 손자가 입대할 때를 빼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큰아들 내외다. 신은 저쪽 강원도 같지. 만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제 아들 희철 씨가 일어날 채비를 한다. 먼저 갈게요. 배달 갔다 올게. 간 잘 자라냐. 여기 뿔나게 되는 사람이 아니야. 또 그냥 가만히 놔둬. 뭐 하려고? 아니 뭐 하는지 좀 비비려고. 이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14년째. 성실히 일한 덕분에 얼마 전 조금 더 넓은 지금의 가게로 옮길 수 있었다. 바쁜 며느리를 보고만 있지 못해 시어머니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손에 보탬이 돼야 마음이 편하다. 바쁜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태 당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다. 큰아들 내외는 가게에 딸린 작은 방 한 칸에서 먹고 지낸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차고. 아, 이것도 행복하지 뭘 웃겨. 뭐 마음 아프게 생각하랴. 아니 또 숫자들 생각을 해봐. 또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한 있어 욕심이? 욕심이 한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루같이 넓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내다보고 살아야지 올려다보고 살면 못 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아들 내외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니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부모 밥들 났어요. 아니 뭘 많이 사갖고 있어? 아, 혼자 먹어? 어? 혼자 먹어? 아니 근데 너무 많잖아. 뭐가 너무 많아? 아니 노인네가 통은 왜 이렇게 커? 아니 통 크다는데.
시장에서 사온 붕어빵 하나에 서로 웃음이 나온다. 아이 드셔요, 요 국화빵도. 표현에 서툴러도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들 희철 씨. 늙은 아버지와 나이든 아들. 영락 없는 붕어빵 부자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고기와 양말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한다. 어디 와서 하나 사갖고 오는데. 이게 맞다고. 아 이거 갖고 오셨어? 네. 오리지널? 난 먹고 건강해. 돌 먹어. 팔지 말고. 뭐 팔아야지. 야, 어? 팔아야지. 이거 다 어떻게 먹어.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드려야 되는데. 이거 식거리 다 먹던 너 식거리. 아이고 아들. 이걸 뭘 사오셨어 또. 아버님 잘 지낼게요. 그래. 아버님 건강하셔. 좋은 걸 사드려야 돼. 고생이 한다고 고맙다고 사주는겨. 아이고. 아직 못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 지금 가시게? 가려고 그래. 어제 새끼랑 갈걸 가봐야지. 이번 명절에도 못 내려가고 다음에도 또 못 내려갈 것 같아. 혼자 바빠가. 바쁜데 뭐로 와. 지사 난리나는 거야. 아버님이나 보낼게요. 네. 여기서 길 이 자리 자리 잡힐 동안은 내가 못 움직여. 그래요. 뭐 벌써 좀 벌써. 아니야, 아니야. 가면 더 저물기만 하지 뭐야. 이래저래 갈 거. 서로 서운한 마음은 열두 번 말해도 부족한 심정. 자방고등어 두 마리를 싸주는 걸로 마음을 달래본다. 지나가는 거 아닌 호텔이. 아이 자부 얼른. 감사합니다. 죽겠다. 앉아도 되는 거. 장사 헛장사하게 자꾸 가지가 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세요. 네. 들어가. 고생하셨어요. 서울까지 오신 부모님인데 이렇게 보내고 만다. 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뭐 자주 못 가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프지 좀. 50년의 소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소똥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소똥이 묻은 신을 신고 우사로 향한다. 굽은 허리와 지친 다리가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쉴 수는 없다. 한평생 소와 함께 살아왔기에 남은 날도 소와 함께 할 것이다. 아직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지켜야 하니까. 오래전 막내 아들이 보낸 편지. 아들은 아끼는 소를 몇 번이나 몰래 팔아먹을 정도로 속을 썩였다. 철없는 행동은 30여 년 동안 계속됐다. 눈물 젖은 편지를 쓰며 막내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오는 효자가 된 것이다. 아프신 데 없으? 아프신 데 없으셔? 아, 그래 속... 내가 아파. 나 장기인데. 속은 어때? 어? 속. 잡아놨어. 천천히 드시라니까. 어머니 뭐 하셔? 술좀 많이 사왔어? 막내 아들 민우가. 그 좀 바로 해갖고 드세요. 에이 쌓아놓지 말고. 마, 조금씩만 사와. 우리 애기들 갖다 들다 사야지. 얼마나 사신다고. 뭐. 나도 3만. 손님이 안 넣으면? 안 넣으면? 날 순놈만 어떻게 당겨? 나무 어떻게? 순놈만 어때? 순놈이 돈 더 받는 걸. 순놈이 더 받아? 그래. 그래도 이상해. 순놈만 나와요? 아들만 있어서 그런가? 5년 전 막내 아들은 예쁜 색시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마음 잡고 청주에 새 직장도 얻었다.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돈 3만원만 써도 반찬 끓여. 도란도란 오랜만에 내 식구가 둘러앉은 밥상. 비싼 반찬은 없어도 분위기는 잔치성 못지않다. 한동안 속습니다. 한동안이 뭐야. 몇십 대 속습니다. 이렇게 잘하니까 춤추었어. 노래가 나와서.
예전에 어떤 속을 쓰겠는데요? 그런 일 있었어. 뭐 다 맞으면 고모 뭐 그러니까. 어떡하든 나야지. 나이가 나 먹도록 속, 이거 털려도 되고 속죄만 하던 게 이게 이제 이쁜 새끼를 얻어가지고 와서 둘이 이렇게 살게 얼마나 좋아. 가지고 다녀야 돼 내가 트렁크에다가. 나무 탈 때 얼른 깔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좋아. 노래가 남다는 게 좋고 남다면서. 100% 사람이 변했지만 그죠? 내가 아니 물을 주야니까 물. 그냥 먹는다고 자꾸 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한때 부모 몰래 설을 팔아먹었던 아들이 이제 소 키우는 일을 돕는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재스럽지만은 그 중에 참 제가 너무 말썽부려서 부모님께서 저로 인해서 참 고생 그렇게 심하게 하시고 얼굴만 보면 주름살 보면은 참 그 주름살이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저로 인해서 주름살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그런 게 재스럽죠. 집에 들를 때마다 외양간 청소는 언제나 막내 희상 씨 몫이다. 그동안 죄스런 마음을 이렇게나마 하나씩 보답하는 것이다. 다음에 또 온다고? 네, 잔잔히 잘 가. 플래시 나가는 거 아니야. 유심히 좀 잔잔히 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오면 돼, 다음 주에. 유심히 좀 잔잔히 가. 지금은 무슨 이제 애들 이렇게 왔다 갔다 저기 재미나게 살고 응? 지가 열심히 저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이제 직장에 가고 그게 제일 즐겁고 응? 나 근거 우리 돈을 그냥 이렇게 응? 딸만 이렇게 건강하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그걸로 행복한 거지 뭐 늘 그냥 뭘 도발이야. 도발할 거 있어? 이 방송 이제 몇 시간 하시면 나올 테니까 그 시간 맞춰서 똑똑히 잘 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살았나 꼭 잘 보고서 너도 열심히 살 생각이야. 여든의 노부부는 지금 행복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아버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믿어주시고 이제 편안히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히 어머님과 웃으면서 평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항상 멀리서 이렇게 장난잡시고 명절이든 생신이든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니까 늘 미안하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꼭 보답할 거예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큰아들 내외도 막내 아들 내외도 여든 노부부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